감독의 손님이 물결 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개미 두 마리, 예, 개미 세 마리, 예, yeah. 다 합쳐서 다섯 마리. 와우. 핑크를 못 떨어지게 재해석했습니다. 믿고 보는 퍼포먼스 맛집 원 어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트로트의 왕자 정동원 씨가 만든 부캐입니다. 첫사랑 때문에 삐리삐리 고장난 AI 아이돌 JD1 모셨습니다. 두 팀 어서 오시죠. 아니, 이렇게 같이 앉아있으니까 무슨 아이돌 한 팀 같은 느낌. 느낌이 딱 그런 느낌인데 원어스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원어스! 안녕하세요, 원어스입니다. 한 분 한 분씩. 한 분 한 분씩. 본인 소개도 한 번.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보컬과 맏형을 맡고 있는 서호입니다. 서호!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이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에서 퍼포먼스 담당하고 있는 환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어스 막내 시온입니다. 아우. 자, 그리고 정동원 씨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JD1이에요. 아, 네. 아, JD1. 오늘 JD1으로 나와서. 아, 이거 또 네. 집중해야겠네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니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번 주에 방송이 나가겠지만 저는 이미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제니 의원을 천안에서 독립기념일 아, 봤어요? 특집 공개 방송에서 네, 같이 봤는데 네. 아, 자주 보니까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너무 바쁘죠 요새 제니 의원 어때요? 네, 요즘 활동기라서 계속 활동만 하고 있어요. 네. 활동기라 활동을 하고 있군요. 아, 그렇네요. 네. 자, 제이디 원이 지난주 천안 공연에서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이제 3일 만에 보고요. 그때 제이디 원 팬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오. 맞아요. 근데 그때 행사장 분위기가 뭔가 그 정동원 씨가 오는 줄 알고 오신 건지 예. 제이디 원 씨가 오는 걸로 알고 오신 건지. 아니, 저는 좀 의아한 네. 게 신인 아이돌이잖아요. 네. 신인 아이돌인데 컬투쇼의 동계방송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단 말이죠. 첫 행사에 불과하고 예, 예.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네. 팬들이 다 착각하고 온 건가요? 정동원인 줄 알고요? 아니죠. 그럼 네, 네. 제이디원인 줄 알고 오셨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정동원 씨로 헷갈려 하시는 분들한테는 막 화냅니까? 아니라고! 아니 그러진 않고요. 아니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진 않고 좋게 이렇게 타일로 저 JD1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야, 7529님 원어스 나온다고 해서 할 일들 후다닥 하고 달려왔어요. 너무 좋아. 태근 오빠 우리 원어스 잘 부탁드려요 하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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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어스는 서호 건희 씨가 작년에 왔었고 완전체로는 지금 4년 만에 찾아왔어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뭐 오늘 온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예, 홍보 들이대시죠. 네.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네. 다들 핑클 선배님의 나우라는 명곡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 원어스가 이번에 나우를 리메이크해서 아, 그랬구나. 저희 원어스의 노래로 재해석해서 나왔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이따 또 한 소절 싹 들려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는 뭐 그 우리 1세대 아이돌 그룹들의 노래를 제 후배들이 재해석하는 경우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죠. 네, 이번에 뭔가 대중분들한테 친근하게 다가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너무 좋은 노래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좀 저희만의 색깔로 풀어보고 싶어서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노래를 또 경호형님이 불러갖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버전도 장난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원곡과 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또 보이그룹 또 퍼포먼스에 또 장점이 있는 만큼 또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로 또 분위기를 확 바꿔드리는 포인트도 있고요. 또 저희가 뭔가 좀 세련되고 힙한 느낌으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또 심지어 또 저희가 어떻게 또 컴백을 하기 전에 또 직접 선배님도 원작자 원곡자이신 선배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뭔가 좀 연락을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막 어떻게 쏘면 했는데 했어? 정말 감사하게도 옥주현 선배님 연락이 닿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일단은 먼저 저희가 한번 활동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더니
진짜 직접 그냥 혹시 음원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러시면서 먼저 음원 들어주시면서 진짜 새벽에 전화를 받아주셨는데 하나하나 한 소절 한 소절 다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이런 부분 이렇게 부르면 좋을 것 같다 진짜 하나씩 진짜. 하나씩 다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했다고 다시 한번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하면 좀 불편하진 않았어? 괜찮았어? 뭐 다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까 그럼? 아니죠. 한 소절 한 소절 라이브 때 저는요 하면서 선배님이 직접 그 본인께서는 생각했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 하시면서 라이브 팁도 주시고 예. 제일 기억나는 피드백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말씀해 주셨던 거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 이 부분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기억나는 게 워낙 또 유명하신 또 보컬리스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뭐랄까 좀 라이브를 좀 더 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드립 같은 라인 같은 것도 너희들이 좀 더 신경 쓰면서 한번 좀 이게 너희가 진짜 가수로서 노래를 표현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한번 뭐 멤버분들 한번 트라이 해볼까요? Let's go. Let's go. 알려주신 대로 애드립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2000년에 나왔던 노래인가 그럴 거예요. 제가 2000년에 맞아요, 나왔는데 맞아요. 시온 씨가 2000년생이에요? 네 맞아요 제가 2000년생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프로젝트 하기 전에는 이 노래를 들어본 적 있었어요? 아 워낙 너무 유명한 곡이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알고 있었어? 이제 이 노래를 하면서 그 개미 두 마리 그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신기하면서도 또 반갑기도 했던 저희 곡이.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인터넷도 없고 그래서 심심해서 네. 그런 걸로 놀았어요. 근데 또 저희 저 초등학교 때 이런 비슷한 게 있었던 게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유라는 노래가 그 겨자 케찹 치킨 밥 추가 이걸로도 아시는데요? 아시죠? 네. 네 이런 밈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JD1은 이 노래 알아요? Now? 아니요 저 잘 모릅니다. 아 몰라요? 네. 몇 년생이죠? 저 그 정동원 씨가 2007년생이고요. 네. JD1은 JD1 씨가 2024년생. 당신을 물어봤는데 왜 정동원 씨를 얘기해요? 아, 이제 그래도 이렇게 안 헷갈리시게 하려면 네. 2024년생인데 어떻게 금방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 살 빼기랑 하고 있습니다. 네. 원어스 이 나우 뮤직비디오 마지막 장면에 실제로 개미 두 마리가 나오네요. 맞아요. 이렇게 집어넣네. 와. 이거 누구 아이디어? 진짜 개미 두 마리를 넣자. 사실 두 마리 그래서 집어넣은 거야? 그 이 개미 두 마리가 되게 열풍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쾌함을 좀 저희가 뮤직비디오에서 풀어보고자 이번에 저희가 또 탐정으로 변신을 하는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는데 좀 유쾌한 포인트를 좀 가져가보자 해가지고 개미 두 마리를 등장시켰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냥 뭐 개미 복장을 하고 좀 하지 그랬었어요. 그러면 그럴 걸 그랬어요.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안무 영상이라도 찍어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러면 이제 무대로 원어스의 라이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대로 예. 이동해 주시고요. 자 1세대 걸그룹의 노래를 요즘에 또 남자 아이돌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Now 리메이크 버전, 원어스 버전에 나옵니다. 예,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도 있다는데 조금 퍼포먼스 좀 보여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 안무를 아이키가 만들었네요. 아 그래요? 아, 네 맞아요. 아이키 선생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가지고 정말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가 있으니까 또 오늘 음악 방송도 있거든요. 예예. 예. 이따 꼭 확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좋아요. 같습니다. 오. 예, 혹시... 방금 정해졌지만 예. 댄스 브레이크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깜짝 놀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Now. Yes. 네 박수로 아 신발끈을 아직 다 안 묶어갖고 바로 시작이 안 됐어요. 다 묶었죠? 네, 네 묶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오케이. Coming to my life, yeah. Magnify again, yeah. Ready what the 상상처럼. Well, always be with you, yeah. All the one for me, yeah. 내게 누린 마음 것처럼. Well, 날 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어. 그대로 다가와. Call me. 조금씩 내 안에 빠져들어와. 널 내게 맡겨봐. Cause 그냥 보낼 순 없어. 나 기다렸던 너를
놓칠 순 없어 내 가슴 파고드는 그 눈빛 속에 나 살고 싶어 Don't say goodbye I know you miss me I'm crazy now 뜨거운 너의 품에 쉴 수 있게 꿈꿔왔던 Satisfaction 모든 내 사랑을 다 주고 싶은 now Give me to my life yeah. Make me fly again yeah. 바래왔던 상상처럼 Wow. Always be with you yeah. All the world for me yeah. 내게 눈이 먼 것처럼 Wow. Meow 첫눈에 모든 걸 다 사로잡았던 환상적인 시선 Show me 불 꺼진 내 맘을 다 지워주었던 완벽한 네 모습 내가 느끼는 만큼 너 똑같다면 나를 피하지는 마 더 후회는 없는 거야 그 채움 속에 날 데려가줘 Don't say goodbye I know you miss me I'm crazy now 뜨거운 너의 품에 쉴 수 있게 꿈꿔왔던 Satisfaction 모든 내 가주고 싶은 now I can't live without you 나는 기다려 운명의 끈에 걸린 너만을 영원히 Again, yeah. 바래왔던 상상처럼 다 같이 춤춰주세요 Always be with you yeah. All the one for me yeah. 내게 눈이 먼 것처럼 wow.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냥 남자 아이돌이 부르니까 힘이 느껴지네 이 노래 자 원어스의 Now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와 제이디원 네. 이 노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아 들어보니까 어때? 이제 조금 그 기억이 조금 있어요. 어 기억이 있어요. 어디선가 들었다. 약간 따라 부르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조금 네. 기억이 돌아와가지고. 돌아왔어요. 아, 들으니까 좀 알 것 같아요. 예. 네. 와 그래요. 한 살밖에 안 됐는데 참 신기하네. 장은화 씨, 와 50대 아줌마는 옛날 핑클만 생각하고 별 기대 없다가 신선하고 노래를 너무 잘해서 깜짝 놀라서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최대한 하나 읽어주시죠. 네, 3035님이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나우 중에 제일 걸쭉하네요. 랩하시는 분 목소리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거 목소리가 뭐 워낙에 멋있잖아요. 아,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중간에 댄스 브레이크 진짜 화려하게 마이크를 던져버리고 그냥 맞습니다. 숨을 또 쉬시더라고요.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예, 도입 부분에 이도 목소리 한 번만 더 들려주실래요? Come into my life yeah. Make me fly again yeah. 바래왔던 상상처럼 yeah. Oh, oh. Yeah. 감사합니다 멋있어 목소리 그지 7728님께서 내가 핑크 2기 핑클 팬이거든 너희 오. 원어스 리메이크 정말 잘했다 인정 와 감사합니다. 팬클럽이 인정하면 잘한 거야. 그러니까요. 너무 잘한 감사합니다. 와 이은지 씨, 헐 모자 쓰신 분 왜 이렇게 잘 생겼어요? 예. 원어스 반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 또. 네, 김신혜님이 우왕 건희 씨 반가 반가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에서 라디오 잘 듣고 있어요. 너무 말 이쁘게 하는. 잘 자란 청년이라 생각했는데 얼굴도 헌칠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정 게스트를 하고 있는 맞아요. 금요일에 나만 몰랐던 이야기라는 코너 인권이 형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네. 어떤 코너예요?
이게 사실 누군가 뭔가 아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아 그때 왜 그랬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저희가 답답함을 풀어드리는 코너니까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새벽에 잠 안 올 때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길에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홍보도 잘하네 아주.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JD1 자 한살배기 아이돌의 컴백입니다. 와우. 자 홍보하세요. 아 네 네 이번에 첫 컴백하게 됐는데요. 이번 신곡 이름은 에러405라는 노래입니다. 그 에러405가 주고 있는 뜻은 컴퓨터에 오류가 나면 에러코드 405 코드가 뜨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완벽한 AI에서 점점 인간형으로 변해가면서 이제 로봇이 느끼지 말아야 될 사랑이란 감정을 처음 느끼게 되면서 로봇한테서 에러가 났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번 곡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에러405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AI에서 사람이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이게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제 점점 처음 데뷔했을 때 JD1으로 그때 이제 AI와 그 정동원 사람이죠. 네, 이렇게 왔다 갔다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제가 올 것 같아가지고 어려워서 회사에 요청을 드렸어요. 이제 다음 앨범부터 좀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나중엔 진짜 제대로 사람이 돼서 편하게 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요. 요새 얘기를 했어요. 네. 요새 힘든 건 없어요? 요새요? 아무래도 이제 과도기인데요. AI에서 사람 되는 과도기 좀 힘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쑥과 마늘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환웅이에요. 환웅. 환웅이잖아. 맞네. 쑥과 마늘 하면 또 두근 씨나 환웅이도 바로 옆에 있었네. 역사책에 맨날 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AI가 몇 퍼센트 정도 남은 거라고 느껴져요? 지금 이제 한 반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반 정도. 네. 그래. 힘들겠다. 힘듭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이게 본인의 선택인 거죠? 네 처음은 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동원군은 어디 있나요? 학교에 가 있어요. 아 학교에 있구나. 학교에 있구나. 5737 첫사랑 설렘의 입력값은 개발자 정동원군이 알려줬나요? 하셨네요. 아니요 그 정동원군도 첫사랑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아 누가 어떻게 알아?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이제 같이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는데 되게 성실하게 일하시고 되게, 되게 네 노력도 많이 하시고 존대를 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그렇죠. 저를 그래도 저보다 선배님이시니까 네. 그렇게 가까운 사이시면 조금 단점도 보일 텐데 어떤 점을 좀 고쳐야 돼요? 아 근데 제가 정말 냉정하거든요. 네. 근데 단점이 보이질 않아요. 아니, 너무 완벽한 사람이더라고요. 개발을 제대로 해놨구나. 자 1727님 춤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던데 새벽까지 연습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JD1은 AI 아이돌이라 힘들지는 않나요? 아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오, 네, 저는 땀도 안 흘리고요. 우와. 천안에서 제가 봤는데 네. 이 무대를 너무 잘하던데. 아 감사합니다. 에? 저희 왔어요. 예 예. 아 가셨다. 정동원 군은 춤을 그렇게 잘 추지 못하죠. 아 그분은 잘 못 춰요. 아, 그분은 좀 율동 느낌이고. 이제 제가 이제 춤을 잘 추죠. 에러사공호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멋지다던데 지금 노래를 들을 건데 조금 보여줄 수 조금 있나요? 보여줄 수 있어요? 네네. 살짝이라도. 네 하이라이트 부분 살짝 쳐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노래 나갑니다. 자 에러사공호 노래 들겠습니다. 자. 하지만 믿어봐 first sight 눈을 쳐내 너 at first sight 안 부러지 않게 될 텐데 yeah, yeah.
오. 와우. 아니 진짜 제가 이거 퍼포먼스를 보면서 느낀 게 확실히 네. 정동원이 아니네요. 아. 예, 네,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예, 예, 예. 네. 아니 뮤직비디오도 나왔는데 엄청 이쁘게 잘 찍었네요, 뮤직비디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정동원 씨가 보고 뭐라고 하시나요? 어, 그 정동원 씨가 이제 다 이거 그 프로듀싱이랑 다 하시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정동원 씨 얘기만 나오면 불안해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제 또 말 실수하면 안 되니까 네, 선배님이기 때문에 아, 네. 네. 어, 김동준 씨가 아 정동원보다 확실히 낫다 이렇게 올렸네요. 아, 정말요? 좀 서운한 네. 것 같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뭐 우리 환웅 씨가 하나 읽어주시죠. 아, 네. 김주경님께서 제디언 때문에 저도 심쿵심쿵해져서 제 심장에도 에러가 났어요. 어째요? 제디언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요? 성심성의껏 문자를 읽어주네요, 진짜. 현 씨도 하나 읽어주세요. 저도 사실 예, 다른 곳에서 DJ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어, 그랬구나. 잘한다. 네, 강다순님께서 길쭉한 비율이라 너무 멋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I면 키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뭐 이제 2m도 되고 뭐 지금 키 설정값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 아 그건 그 못 바꾸고요. 아, 못 바꿔요? 아, 바꾸진 못해요. 바꾸진 못하고 75에서 6 정도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세팅이 돼 있어요? 네. 아, 더 안 커지나요 이제?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이제 어 이것도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조금씩 돈을 써야 이게 키가 네 커지고 하거든요. 네. 자 박혜정 씨 뮤직비디오 찍을 때 에피소드는 없나요? 첫사랑 연기할 때 어땠나요? 어 연기를 제가 연기하는 걸 진짜 못하거든요. 이런 거 어려워해가지고 하는데 좀 땀 찔찔 흘리면서 좀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자연스럽던데 네. 괜찮던데요. 네. 괜찮게 나왔나요? 네. 그때 아무 말이나 막 했거든요. 인간 세계 네.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어렵더라고요. 어. 네. 이도 씨가 하나 멋있게 읽어주세요. 보여요? 아 저요? 네. 눈이 안 좋아서 가까이 와서 네. 5378 네 5378님이 제디원 씨, 정동원 씨랑 수입을 5대 5로 나눈다고 하던데 통장에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나요? 라고 하시네요. 중요하죠. 아, 예, 정확히 얘기 안 해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요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 형사분님 분이셨어요. 질주하는 것 같아요. 무서웠어요. 예.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나요? 네 지금 아주 이제 정동원 씨가 철저하게 이걸 해주셔가지고 어...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됐어요 네. 그러면. 네. 된 거죠 뭐. 다행입니다. 자, 일단 4부로 넘어가겠습니다. Here we go.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자, 컬투쇼 원어스 그리고 JD1과 함께 아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1321번님께서 뭐야 JD1 땀 안 흘린다고 해놓고 연기할 때는 땀 흘리면서 열심히 했다고 하고 뭐야 라고 주셨네요. 춤출 땐 땀도 안 난다고 그랬는데 연기할 땐 땀이 나고 이게 이제 고장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고장 이번 앨범이 이제 에러가 났다니까 아~ 그때부터 이제 몰입을 하기 위해서 아~ 네, 사랑이란 감정을 후 잘 넘어갔네요. 네 땀마저 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습니다. 네 0366님 거 우리 원어스 멤버 중에 누가 하나 읽어볼까요? 네 0366님 현장 방청객입니다. 오 여기 계시는군요. 네 원어스를 제일 좋아하는 혜린이와 혜솔이의 사촌 언니입니다. 우리 혜린이 혜솔이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 계세요? 0366님? 아 정말요? 네, 조카들 이름 좀 불러달래요. 자, 그러면 사랑한다 해볼까요? 자 혜린아 혜솔아 사랑해. 어머머머.
좋아하겠다. 고마워. 감사해요. 이 예술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오늘 같이는 안 왔네. 좋아한다는데 왜 안 됐고 본인만 왔어요. 아, 딴 코너 때문에 이제 본인이 오느라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 봐요. 아, 강지현 씨. 이도님, 인기가요에서 봤는데 몸이 완전 좋으시던데요? 어, 운동 어떻게 하시나요? 이모가 팬이 됐대요. 저는 거의 한 일주일에 6번을 1시간 반씩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네. 6번을 스케줄이 다 있는 날도? 스케줄 있을 때는 이제 아마 새벽 4시나 5시 반에 나가면 4시에 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운동을 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다시 작아지죠. 몸이 작아진다고? 네. 그쵸. 그쵸. 안 하면, 나도 안 하면 운동 그날 안 하면 머리 작아졌으면 좋겠다. 진짜 이동이 운동을 안 하면 그날 되게 우울해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진심이구나. 운동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운동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안 하면 불안해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오 그렇다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정말로. 아까 비도 그랬잖아요. 비씨도 마찬가지고. 비도 마찬가지고. 와. 자, 자 우리 환웅 씨는 1번 도쿄 가스. 도쿄 가스예요? 가스 뭐라 읽어야 돼요? 도쿄 가스. 도쿄 가스. 아, 네네. 이건 억양이 중요합니다. 도쿄 가스. 도쿄 가스. 도쿄 가스. 도쿄 가스의 광고를 찍으셨다는. 아이, 슈진코 데스. 아, 슈진코가. 아, 네,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공이신 어떤 아주머님께서 이게 약간 그 제 뭐랄까 지루해진 일상에 조금 지쳐 하시다가 우연히 이제 저한테. 약간 입덕을 하셔가지고 그러시면서 삶에 되게 긍정적이고 희망차게 바뀌는 그런 내용이에요. 도쿄 가스 광고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했던 게 사실 저희 일본 그 지사 통해서 원어스 너희 나올 건데 너희가 CF를 찍을 거야 이러시는 거. 그래서 좀 깜짝 놀랐죠. 저 CF를 찍은 적도 없는데 그래서 오 어떻게요? 이랬더니 저희가 아, 근데 너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너희를 알아서 잘 쓰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가 출연이라기보다는 저렇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화면 속에 사진. 광고 내내 환웅 씨가 나오긴 하는데 영상이 쓰여진다거나 사진이 나온다거나 뭐 슬로건 이름으로 네. 이렇게 맞아요. 네네 정확합니다. 네. 근데 나 궁금한 게 이렇게 찍으면 출연료가 더 있나? 출연료가 저렴해지나 아니면 그냥 똑같? 저희 아무것도 안 한 거 치고는 아 나쁘지 않아요. 예. 네. 아. 예. 네. 오. 그랬더라고요. 오. 한 씨 더 꼼꼼하게 네. 보세요. 괜찮네. 괜찮아. 자, 뮤직비디오 시작할 때 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All go to the school이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게 뭐 AI구나. AI도 학교에 갈 수 있어요라는 거. 개발자 정동원 씨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요. 저는 학교 안 가고요. 정동원 씨는 학교 갑니다. 저는 죄송한데 설명서 좀 주실 수 있나요? AI 저희가 좀 보고 읽고 나서 좀 할게요. 아, 저는 안 가요. 저는 네. 저는 그냥 여기 지금 있으니까 정동원 씨 지금 학교에 있어요. 아. 네. 지금쯤이면 이제 좀 있으면 학교 하겠네요. 언제 네. 언제 개발자랑 같이 좀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와. 같이요. 저희 사전 녹화로 해주시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뭐 요즘에 개발자 정동원 씨가 학교에서 인기가 좀 많이 있다는 옛날부터 있었죠. 당연히 많겠지. 지금 뭐. 근데 그때는 그랬잖아요. 본인이 너무 털털하다 보니까. 아 맞아요. 네 친구들이 뭐 이성 친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편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조금 그게 서운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좀 친구들만 이렇게 친한 친구들로서 네. 같이 어디 놀러 다니고 뭐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 뭐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러게요. 아니 그 제가 그분 얘기를 한 거죠. 자 넘어가시죠. 예. 요. 아유. 자 이제 원어스 라이브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네, 저희 지난 앨범의 수록곡인데요. 미리보기라는 곡이에요. 또 유도영이 직접 작업에 참여도 하고 팬분들께서 이 곡을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무대로 모십니다. 네. 제이디원은 활동하고 무대 이렇게 방송하고 이럴 때 아닐 때는 뭐예요? 어디 뭐 충전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휴식을 취하고 네, 인간형 로봇이라서 그냥 밖에도 돌아다니고 네,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안무는 네. 얼마나 연습 준비하셨어요? 이번 거요? 네. 저는 한 1분
그래 잘한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미리 보기. 수많은 경우의 수 예측들이 맞아 떨어질 때 우린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Yeah, yeah. 만약에 아주 낮은 게 타고 남은 제가 날아갈 때 서로를 그리워할까. 설레던 마음은 편해져서 익숙해지면 당연해져서 소중함을 잃어가나 봐. 우리 둘의 이별을 자 미리 보는 거야. 이대로 식어가는 감정에 그대로 몸을 맡기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 거야. 추억만 남은 우리 사랑을 미리 보고 대답할 거야. 언젠간 우리도 나 믿겠지. 그날의 기억은 잊혀지겠지. 마치 사랑이 게임이라면 난 리셋. 처음으로 돌아가 또 다른 선택. 그래서 난 예고편이 좋아. 결말은 모르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충족할 수 있으니까. 흘려버린 테이프처럼 가만 놓을 수만 있다면 고쳐. 나도 괜찮아 언제든 돌아가. 설레던 마음은 편해져서 익숙해지면 당연해졌어. 소중함을 잃어가나 봐. 우리 둘의 이별을 자 미리 보는 거야. 이대로 식어가는 감정에 그대로 몸을 맡기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 거야. 추억만 남은 우리 사랑을 미리 보고 대답할 거야. 철가에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 참 아프고 예뻤던 우리 둘에게 자연스레 흩어질 지난 모든 순간들이 날 놓지 않으려 해도 우리 둘의 이별을 다 마주하는 거야. 그러다 눈물 맺힐 수 있겠지만 이대로 손을 놓으면 누구보다 가까운 달인이 되고 말 거야. 추억만 남은 우리 사랑을 미리 보고 되감을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달달하다 이 노래. 제이디언 어때요 노래 이 노래 미리 보기 달달하다. 너무 좋습니다. 어 네. 달달한데 아주. 뭔가 첫사랑이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오 아직 첫사랑 기억이 없죠? 이번에 촬영하면서 느꼈죠. 네. 맛을 봤군요. 네네. 장민님께서 오늘 하루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힘들었는데 원어스 목소리 듣고 힐링해서 너무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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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하나씩 읽어주세요 우리 원어스 멤버들이. 예. 네 6860님 어머 원어스 너무 멋있어요. 아들 뻘이긴 한데 저 팬해도 될까요? 오. 아유, 감사합니다 누나. 그럼 엄마라 그래야지 아들 뻘인데. 환영합니다 누나. 누나. 네. 아, 언제나 누나? 네, 80까지 누나. 80까지 누나? 네. 80 이상은 이모. 네, 그렇게 갑니다. 또 읽어주세요. 네 김보라님께서 차로 라디오 듣다가 이도씨 목소리 듣고 보는 라디오 켰어요. 와우 목소리 짱이네요. 강력계 형사 목소리. 와. 아, 보는 라디오를 키셨는데 성함이 또 보라시네요. 네 김보라씨. 네. 오. 네, 박은숙씨 것도 읽어주세요. 네 박은숙님께서 원어스 목소리가 너무 감미롭네요. 예쁜 하늘 같아요. 오 표현 좋아요. 감사해요. 하늘 같아요. 오늘 안 그래도 오면서 하늘 너무 예뻐가지고 감탄했어요. 맞아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오늘 돌아가신 길에 하늘 한 번씩만 보시고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세현님 이도 씨 하나 읽으시죠. 아 네. 아 네.
오늘 읽겠습니다. 네. 어. 네. 오세현님께서 원어스 실력이 정말 너무 좋네요. 건희 환웅이 이모팬이 프로듀스 101 때부터 모바일 투표도 하고 정말 응원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성숙한 아이돌 된 모습 보니 너무 뿌듯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더가 눈이 좀 많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네, 눈도 안 좋은데 하필이면 머리를 내려가지고 눈이 또 안 보여서 지금 살짝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 모양이다. 자, 앞으로 JD1은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은지 우리 방송놈들이 공식 질문을 해오네요.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솔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BTS 정국 선배님처럼 핸드마이크 들고 춤추고 노래하고 다 하면서도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내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대요. 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구나. 나 뭐라... 최경희님께서 제디원 너무 힘드니까 지코 형아 말처럼 꿈에서 깨어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이제 제가 AI 활동이 힘들다 이렇게 헷갈린다 하니까 지코가 지코 선배님께서 이제 그러면 나중에 앨범 나왔을 때 뮤비를 자다가 꿈에서 깬 걸로 해라. 이제 다 모든 게 꿈이었다. 그래서 사람으로 활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지코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와 그렇구나. 지코랑은 그럼 친한가 봐요. 아니요, 저 얼마 전에 방송 같이 한번 출연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뵈서 좀 말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그랬었어요. 떨려가지고. 네. 오늘 제이디원이 콜트쇼 특선 라이브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준비했는데 바로 지코 노래를 준비했다고. 진짜로? 와우. 네. 맞습니다. 어떤 곡을 준비했어요? 지코 선배님의 너는 나 나는 너라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야, 자 원어스는 이번 활동하고 또 뭐 어떤 네. 계획, 콘서트나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있네요. 특별한 계획. 예, 네, 있네요, 있네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있어요. 지금 생긴 거예요? 네, 있어요. 되게 바빠요. 네. 6월에 또 일본에서 일본 팬 콘서트를 또 할 예정이고 또 이외에도 저희가 두 번째 월드 투어를 아직 활동 때문에 잠깐 쉬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아니 지난달까지도 네. 두 번째 월드 투어를 도쿄, 네덜란드, 마드리드, 베를린, 파리, 시애틀,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LA, 쿠알라, 품푸르까지. 등등으로 야 yes. 네. yeah. 엄청 많이 투어를 다니셨네. 맞아요. 그만하네 글로벌 팬들이. 네 진짜 갈 때마다 기다려주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반겨주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재밌게 공연하고 그러니까요. 했던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아, JD1 너는 너 나는 나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박수요!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맘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림 너무 좋아 억울하단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에이. 걸 뺨한 대만 때려줘 며칠 사이 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전혀 짐 번호 지우고 힙합만 듣던 yeah. 난 어쿠스틱해졌어 Tell me what you want for me 가장 예쁠 나엔 실컷 사랑해봐야 돼 에이 네 사연 속에 나는 쓰레기 걔랑은 비교도 안 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맘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림 너무 좋아 억울하단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친구들이 말해 좋을 때야 나 딱히 걷건 좋고 하도 좋아서 문제야 이거 봐 역도 줄이고 있고 바지도 올려 있고 아무한테나 미소 안 보이고 있어 골고만 바꿔칠 때가 어딨어 민낯이 때 제일 이뻐 이 장면을 엿만 보면 기절할 노릇인걸 더 이상의 표현은 아끼게 사실 너 이름만 옮겨 적으면 그만인데 I believe in destiny
사주나 타로카드 접쳐질 만남은 안 해 에이 에이 집착 저는 이전 남친이 집 근처도 얼씬 못하게 내가 잘할게 왜냐면 because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맘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넌 나고 난 너야 그림 너무 좋아 억울하단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에이 밤새 족족거리다가 참모습으로 함께 아침을 맞아 세상스럽게 넌 심각하게 예뻐 그 입 당장 가져와 넌 나고 난 너야 난 너고 넌 나야 맘이 같다면 둘은 서로가 될 거야 Everybody sing! 억울하단다는 말은 누가 만든 걸까 에이 감사합니다 I am you You are me I am you You are me 감사합니다 달달한 노래도 잘하네요. 어? 와, 강희진 씨 또 성대를 갈아 끼웠네, 갈아 끼웠어. 노래마다 다른 느낌. 야망 갓김님 어렵게도 쓰셨네. 찰떡 같다 본인 노래인 줄 알겠어요. 지코 선배 긴장하세요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네. 노래하다가 중간에 살짝 민망했죠. Everybody say 근데 조용히 해갖고. 네. 맞아요. 원래 같이 해주시는데 어. 좀 당황했습니다. 네. 네. Everybody say. 예. 채원이님 직접 한번 읽어주시죠. 네, JD1 아직 애기 아니니 이런 노래 부르면 누나 심쿵한다. 아, 와. 예, 뭐 쪽 소리는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양미향 씨, 너는 너, 나는 너. 정동원이 부른 버전 엄청 좋아해요. 한동안 벨소리로 이걸 사용을 했었답니다. 오. 아, 감사합니다. 강다수님께서 저음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아 JD1은 정동원 씨랑 발성이 또 다릅니까? 아 다르겠죠. 다릅니다. 네, 네. 노래 장르가 다르니까. 왜냐면 다른 인물이 네. 하는 거니까 서로 이제 다르죠. 완전 지금 인중이 떨리시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잘못했어요? 무슨 말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회의하죠. 정동원 씨랑 둘이 아, 레이디원이랑 와서 이제 이 질문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아니 그걸 한번 부탁드리고 네. 싶어서 네. 만약에 정동원 씨 발성은 어떻고 아, 레이디원은 어떤지. 일단 정동원 씨 같은 경우에는 대중가요를 부르다 보니까 좀 발성이 앞으로 나가고 소리가 좀 더 힘이 세요. 뭐 흉내 네. 내주신다면. 흉내요. 제가 트로트 잘 못하긴 하거든요. 아, 그,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흉내 조금만 내주세요. 네, 네. 부탁해요.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금 이 순간 때가 되면 돌아보면 웃는 날 온다. 요거를 JD1이 부른다면. JD1이 부른다면 이 노래. JD1이 부르면 요 노래는 잘 모르겠는데 JD1이 이제 데뷔곡으로 하자면 제발 알려줘. 뭔데 도대체 숨이 막혀버릴 듯해 이렇게 네, 좀 확실히 모두가 네, 다르네요. 밑쪽과 네. 밑쪽이 완전 좀 소리 위치를 좀 다르게 쓰고 있어가지고 JD1이 조금 네. 더 환한 느낌인데요.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렇다면 잘 들린 것 같네요. 네네네. 있습니다. 강진숙 씨가 JD1 드라마 보기 좋아한다는데 요즘 좋아하는 드라마 있나요? 하셨네요. 맞아요. 저 얼마 전에 눈물의 왕 엄청 봤다가 아 눈물의 왕 네. 또 요즘 선지 없고 티어도 완전 빠져서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선지 없고 티어 난리 났죠. 저 자 우리 원어스는 드라마 자주 봅니까? 저희도 저희 팀 내에서 눈물의 왕 열풍이 한번 돌았다가 서로 아~ 먼저 보고 저희가 그때 투어 중이어서 이제 비행기에 다운을 받아서 하는데 누가 먼저 보면 스포하려고 서로 경쟁이 붙었었거든요. 따로 보니까 이제 횟수가 네. 다를 거 아니야. 너 이거 봤어? 하고 그 되게 아기 없이 물어봤다가 아니 아직 안 봤어. 걔가 말이야. 약간 이런 느낌.
난 봤는데. 딱딱거리기. 그리고 저 자랑할 거 하나 있습니다. 아니 좀 이따 나중에 하시죠. 예, 좀 이따 예 예. 저희가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니 예. 그 눈물의 여왕에 네. 제 노래 나와가지고. 오 나왔어요? 네. 한 장면에 나왔거든요. 그 백현우 씨가 출소 네. 잔치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알죠, 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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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그때 제 노래가 나왔어요. 무슨 노래예요? 아 그 그 노래? 회관에서.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아 그 정동원 씨 노래잖아요. 그 아 그 아, 정동원 씨. 자랑할 게 있다면서. 네. 귀여워. 어떻게 어떻게? 그래서 한번 말린 거야. 잘 생각해 보라고. 어. 우리 형들이 말릴 때 가만히 있었어야지. 자 넘어가시죠. 네. 아 웃기나. 뿌띠뿌띠님이 아, 제이드원이 빨리 인간화됐으면 좋겠다. 예. 다들 팬들이 제이드원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빨리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예. 광고 드릴게요. 이렇게. 자 원어스 JD1과 함께했습니다. 어 우리 원어스가 오늘 말 좀 안 한 멤버 중에 한 명이 끝 인사를 좀 드려볼까요? 어 누가 있을까요? 제가요. 그래, 그래. 아, 아 네, 그래, 그래. 또 마태형으로서 네 또 저 이거 꼴찌쇼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저희 음악 방송하러 가거든요. 음악 방송도 저희 이번에 나올 컴백했으니까 꼭 들어주시고 나우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JD1도 인사. 네 어 저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음악방송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